제가 아는 동생이 헤어 디자이너를 달았다고 해가지고. 오, 와, 나 머리 개멋있는 거 같아. 잠깐만. 제 머리가 지금 많이 더벅머리죠? 지저분하고.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머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, 원래 다니던 샵 안 가고 오늘은 제가 아는 동생이 헤어 디자이너를 달았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예전부터 얘기했는데, 제가 다니던 샵이 있기 때문에 그 샵을 배신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,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다니던 샵을 가지 새로운 데는 잘 안 가려고요. 왜냐, 머리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이렇게 머리를 기른 이유가 파마를 하고 싶어서 머리를 길렀거든요. 그리고 제가 머리 손질을 좀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서 파마를 하면은 굳이 머리 손질 안 해도 이쁘기 때문에 파마를 오늘 해볼 건데, 오늘 여기 샵은 처음 왔는데 동생이 잘 해주겠죠 뭐. 자기 이상형대로 그냥 해달라고 했을 때 머리를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볼 거예요. 옷 벗어요 빨리. 어? 옷 벗어요. 벗으라고? 네. 왜 앉아보세요? 여기 바빠. 인기가 많아서. 어, 그럼 나 갈게. 아, 내 남자친구가 이 머리였으면 좋겠다. 아, 제 남자친구 홀펌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거 해놨어요. 저작권 없는 노래. 아, 진짜 저작권 없는 노래? 너 만약에 걸리면 어쩔 거야? 아, 머리 진짜 거지 같다. 머리 진짜 더러워요 지금. 어? 아, 근데 내 입으로 내가 더럽다고 하면 괜찮아. 네가 나보고 더럽다고 하면 좀 기분이 나쁘네. 아니야, 이뻐요 오빠. 머리도 충분히 이쁘지만. 머리 한 지 너 얼마나 됐냐? 저요? 미용한 지? 아, 5년? 디자이너 4년 만에 단 거야? 오래 걸렸네. 아니, 경험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. 요즘 실력파들은 뭐 2년 만에 옆에 밀 거예요 오빠? 어. 귀엽네. 약간 홍수인의 미용실 온 거 같은데. 아, 키 낮으시니까 맞춰드릴게. 아, 보세요 그냥. 그렇게 작은 편 아니에요? 키 몇이에요? 158이요 오, 진짜 못생겼다. 여기 커트 얼마냐? 2만 원? 여자도 커트 2만 원이야? 여자는 더 비싸지 않아? 저 포샵 얼마나 했어요? 아, 저 좀 많이 했어요. 돈 많이 갔어요. 턱을 아예 소멸시켜놔 그냥. 남자친구 있어요? 없어요. 없을 것 같아. 남자친구 있어요? 진짜 없을 것 같아. 이거 약간 유튜브 키즈 채널에서 나올 법한 구글인데? 나 진짜 콩순이 미용실 온 것 같아 지금. 남자 머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야? 오, 안에 수험생 50% 할인 중이에요. 어, 당연하죠. 저희 동반 3위까지 할인이에요. 왜 섭종이 할인은 없어요? 본사에 전화 한 번만 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. 이상한 사람 있는데 와서 할인해달라고 하는 거. 디자이너 권한으로 그런 거 없어요? 그러면은 알아서 제가 할인해. 이분이 되게 섬세하게 해주시네요. 원래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하시나요? 네. 오, 라인 정리됐어요. 우와, 너무 멋있다. 우와, 나 머리 개멋진 것 같아. 어, 이게 뭐야. 요즘 제일 미용하면서 힘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? 미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. 어, 유튜브 시장도 마찬가지예요.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. 밥은 언제 먹어요? 좀 낮춰드릴게요. 감사해요. 끝났나요? 네. 집에 가면 돼요? Nope. 와우. 여기 와플 맛집이네, 와플 맛집. 아, 어디 올라가신 거예요? 아, 지금 거의 올라가고 계시는데? 제가 낮춰드릴게요. 크리스마스에도 일하시나요? 네. 축하드려요. 우리 이거요, 대빵님. 손 좀 주세요. 이게 뭐예요?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. 아, 손 마사지? 네. 원래 이런 거 안 해주죠. 원래 하는 거예요. 카메라 앞에서 지금. 아, 정말 설렌다. 이런 거 왜 해줘요? 그냥 하고 있어요.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. 제가 해드릴까요? 아니요. 저 잘해요, 손마사지. 많이 피곤해 보이죠? 와, 진짜 이거 해서 예쁜 사람들 있냐? 머리 이렇게 해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 많지? 난 아닌가 보다. 맞아. 안녕하세요. 좋아한대요. 아, 진짜요? 네. 손마사지. 석정이가 손마사지입니다. 아,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해서 이게 진짜 원래 해줘요? 네. 아, 거짓말인 줄 알았어. 통화 같구나. 아, 지금 설레요. 갑자기 꼈어요. 불태우라 하지? 어, 머리 좀 불태워질까? 내 머리 불태우라.
나 진짜 카메라에서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. 아 원래 그런 거구나. 더 해보세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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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헹궈 주시나요? 네. 구석구석 씻겨 주시기 바랍니다. 생각해 볼게요. 아 차가워! 아 집에 갈래. 이모님 다신 안 맞을래요. 이것도 마사지 원래 안 해주는데 원래 원래 하는 거예요. 그 어떤 미용실도 이걸 안 하진 않아요. 어? 저 안 하던데. 해주기 싫었나 보지. 왜 소리 이상해요. 아 잠깐만. 손님 받은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진상이었나요? 네. 오늘 목표 이뤘네요. 아. 진짜 진상인 사람 있어요? 정말 이 사람 최악이었다. 아 영상이 있어? 네. 너가 아니요. 찍었어? 아니요. 이따 영상 확인해보면 알아요. 아 핸드폰에 있어? 아니요. 여기 영상 확인해보면 알아요. 솔직히 저는 그 어떤 손님들도 와닿지 않고 다 사랑한답니다. 저는 약간 사랑이 넘치는 스타일로서 그렇게 사랑이 넘치시는데 왜 남자친구 없으시죠? 아니 그쪽도 여자친구 없으면서 아 전 제가 안 만드는 거라니까요? 아 저도 제가 안 만드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완벽해. 나 지금 약간 어린 왕자 같아. 메가 스타일리스트 예약했습니다. 아 축하드려요. 일 들어오신 거야. 잘 나왔어. 수고하셨습니다. 아 좀 부끄러워요 그런 거. 안녕. 아니 어서 오십시오. 그런 거 못해요. 어서 와.